2023년 홍범현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구면장 김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티격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이천을 새롭게 이끌어 갖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선 노인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같이 나와주십시오. 권혁준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중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이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홍준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경희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홍범민 여러분, 올해 처음 뵙는 거죠? 네. 한 달 꾸셨죠? 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홍범민과의 대화 시간에 귀한 여러분 해주시는 이런 기관인 사회단체장님, 또 기업인 문화예술인들과 예,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그 시구조 이장님, 또 시도위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시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회 김하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원 우리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모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준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시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소통 홍보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윤희동 자치행정관입니다. 김영재 건설과장입니다. 장창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현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윤석 정책보좌관입니다. 먼저 김하식 의장님부터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민선 8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해오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호흡 주민 대화의 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박영선 전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호흡 문화 관광 매체 사업 등 호흡면의 현안 사업들이 잘 시작되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 2012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과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심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우리 호법 면민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오늘 그 홍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든 그 참석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서 우리 홍원면에 저 많은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원면은 실제로 도농복합 형태의 그 지역으로서 굉장히 그 다양한 쪽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많이 그 살릴 거라고 좀 믿어 싶지 않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과 같이 도에서 우리 경희 시장님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이 부분면에 발전하는데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입니다.
아, 오늘 그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이제 저희 지역구가 이제 7개 지역구인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원을 먼저 했는데요. 그 장원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시장님이 진짜 주민들의 현안 사업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네 건 정도 올라온 내용도 있지만 평소에 불편했던 부분 이런 거 오늘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확실한 답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후범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큰 흐름 속에서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원님만큼 눈 똑바로 뜨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시의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나 협조 안 해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의회 9분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9분이 똘똘 뭉쳐서 시장에 자꾸 협조해 주시고 있고 우리 또 두 분의 도의원님이 또 열심히 챙겨주고 계시고 또 그 위에는 우리 송정준 국회의원께서 또 큰 거를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주실 우리 시도위원님들께 더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민선 8기 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이천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이천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교우세 불교단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 보통교우세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국세로다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의 세액을 띄워서 우리가 교부세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자치구에서. 그래서 전국에 저 아랫역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봉투를 주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존하고 인구수나 행정 환경에 따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게 이제 일반 교부세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게 불교부단체로 되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교부세만 못 받은 게 아니고 교부세를 받는 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정 교부금이 또 도나 국가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보면은 1011억 받다가 916억 받다가 800억 계속 100억씩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이래서 이제 제가 교부세도 많이 못 받았는데 결국은 2021년에 764억을 받고 작년에 22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아서 저희가 조정 교부금하고 이게 합산의 금액이 작년에 실제로 나왔으면 1,1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우리 그 기획예산 담당관하고 그 팀하고 또 세정과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우리가 이제 가서 통계도 제출해주고 세수 통계도 제출해주고 또 거기를 그 수치를 보존해줄 수 있는 보존 개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면서 결국은 연말에 우리 그 송석준 국회의원님도 장관님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올해 올 초에 그 교부 단체로 다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불교부 단체로 되면 2, 3년은 그 교부 단체로 지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제 1년 만에 제가 받았는데, 첫 해에 재정 받은 첫 해는 보통 전에 받던 금액의 30% 정도 이렇게 안 주는데, 저희는 전에 764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607억을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으면은 연말까지 조정교부금이 올 거를 가산하면 1000억 정도가 이제 저희 들어옵니다. 경세로. 그래서 상당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생을 위한 또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어떤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 시로서는 다양한 일이고, 또 올해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큰 박수로 좀 축하 인사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그 우리천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제가 헤쳐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민원 소통 기동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남부시장실을 신설을 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또 제가 취임 직후 바로 7월 4일날 2000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서 두 달 만에 쌀 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습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운동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천시와 경계 지역에 내지는 시내에 아주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주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은면에도 제가 은면장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 조치한 게 아니고 올해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올해 20억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밝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 공용 주차장을 이제 확충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강남행 광역버스 3401번 이게 강남까지 가는 건데 추가 개통을 했죠. 그리고 잠실로 가는 G2100번 이것도 토요일 공휴일에 종종보다 하루 4회 더 추가 운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도입했고, 또 희망택시도 종전에 24개 마을에서 51개 마을을 확대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한 거는 우리가 금년 1월부터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과 야간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소아과가 그 인천에 큰 병원, 길병원이 있는데 길병원에도 입원실이나 소아과를 많이 없앴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지금도 제가 작년에 7월부터 계속 추진한 게 소아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이천의료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일부터 진료가 들어갔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우리가 지금 출산 정책을 올해부터 첫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경경금으로 드리는 거고, 돈 10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200만원 준다고 아이 안 낳습니다. 모든 게 갖춰줘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게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야간 진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사시던 분이 전부 떠나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단다. 애를 기를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시간을 기울여서 야간 진료를 시작했고, 시군에도 보면은 야간 진료 뭐 이렇게 소아과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소아의 재활 시스템이 없어서 의료원에서 땅만 사주면은 짓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원 옆에 땅을 사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이 맞춰졌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정부가 키워줘야 됩니다. 이 농촌에 여기 호목도 우리가 이제 그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요.
왜 없느냐? 농촌에서 나오는 아이를 기를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아이 밥만 먹여주고 업고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이한테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형편이 못 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런 여건을 농촌에도 농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고용률 이게 4회 연속 도내 1위를 했고 경기도 또 주택 행정 평가를 비롯해서 월스톱 민원촌 우수기관 선정 등 32개의 기관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호우면 권역에도 주민복지와 불편한 해소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했죠. 그리고 동산일리의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공을 또 했고요. 시도 농어촌 도로 등 도로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우리 계획사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설가 나듯이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후보 면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결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교 앞뒤로다가 오삼치의 길인 오삼치 길인데 저 저희 집이 이제 75번이에요. 네. 근데 그 길로다가 큰 차단이 들어오면은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오면은 돌릴 데가 없어요.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네. 저 우리 건설과장님 네. 적극 검토해주세요. 네, 네. 저희 호원면이 이제 도로망이 상당히 그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살기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이 우리 그 호법면에 이제 뭐 물류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산업체가 상당히 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가 뭐 일일 만대 이상의 어떤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호법면의 도로 사정 다 얘기해 주셨어요. 호흡하고 매공이하고 지금 조금 덕평리하고 얘기하셨나요? 네. 매공이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12월이면 지금 완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공이하고 용인에 그가 근공리가 되나요? 네, 근공리 여기는 그 저희가 이제 계획이 안 잡혀서 이게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천이 거는 아마 바로 착공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 관계는 우리 저기 이 건설 과장님이 정말 일도 잘하지만 도로 관계에 건의사항 들어오는 거는 즉각 반영을 다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건의 안 된 사항도 지금 호흡 넘게 상당히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뻥뻥 뚫리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권선과장 힘내라고 박수 한번 그 주식회사 지산이라는 곳에서 그 유산이 그 물류창고 있던 곳에 22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그를 짓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고 이거 후자는 저도 모르는 건데 여기 또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 꽃축제는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 좀 확장하시고 또 확장성을 늘려서 5천만 원은 제가 더 해드릴 테니까 여기 그 진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꽃길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밑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건데 그 이천 지역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는 이거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들 인구를 자꾸 좀 늘켜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인구만 늘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이 교통이 너무 좋아요. 외곽교통이. 그래서 뭐 여기서 판교 가는데 25분이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서울 SRT 이제 들어서 뭐 23분. 또 지금 2100번 광역버스 가는 것도 1시간 잠실까지. 또 강남 가는 것도 1시간. 이래서 지금 상당히 그 교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보로 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파트만 진다면은 아마 다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배드타운에 불과하다. 자족도시를 갖고 가면서 인구도 늘커야지 인구만 늘커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족도시를 갖추기 위한 여건을 모든 개발이나 이런 걸 거기다 초점을 두고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하는 것도 40만은 아마 갈 거예요. 제가 제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법도 사실 14개 읍면 중에서 호법같이 진짜 나는 여기가 제일 행복한 도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천에서 가장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풍부한 데서 뭐가 나온다고. 호법은 무슨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주민들도 참 밝고 이렇게 좀 풍요로운 것 같은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게 호법에 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법이 앞으로 많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하여튼 시정을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 면사무소 앞에서 보용소방대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까지 이제 들어오실 때 시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아 예예. 예. 그거는 농협하고 한번 우리 형이 농협장님 오셨는데 예. 예, 같이 협의해서 한번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등산로가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 면사무소부터 소각장까지. 예. 이게 지금 올라가 보면 많이 폐쇄되고. 면장님. 이건 등산로는 위원회에서 안 됩니까? 등산로 정리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안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산이는요 마을 안길이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3m밖에 도로가 안 됩니다. 네. 원장과장님, 211호는 거기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노선인데요. 일단 네, 건설과장 김용재입니다. 일단 동산 일지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우리에게 반영이 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211호선도 같이 연계해서 할 건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한쪽에 걱정이 되지가 않게 좀 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같이 시작한다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동산이는 다 개선이 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 학교급식진흥원에서 학교급식에 두부용 콩을 우리 2천으로 한 100톤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까지 다 확보가 되고 만 20여 명 신규 지금 친환경농가 신규 지금 모집을 해서 지금 그러면 3일날 교육도 보는데요. 이제 문제가 현재 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인정 비용을 50%, 60%, 70%까지 지금 보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기 우리 정현수 과장님이신 건가? 누가 계신 거예요? 저 농협 과장님이신 건가? 그럼 다 들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요. 올해 예산이 75%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방문하셨을 때 초등심 오셨을 때 당선되시고 파쇄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쇄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그걸 다시 싶습니다. 아니 파쇄기는 지금 파쇄기를 일단
다섯 배를 제가 샀죠? 다섯 배? 근데 이제 예산을 이제 세워서 더 사드릴 거예요, 화색이랑. 그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정지정리가 안 된 논더리나 파괴 논이나 농사짓기 힘든 논더는 좀 진흥구역을 좀 풀어주셨으면은. 그건 뭐 진흥지역 풀어주는 건 저도 소원이에요. 저도 소원인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런 논들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심을 경우에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체작물은 뭐 콩을 심든지 뭐 무슨 사료 작물을 심든지 이렇게 우선 해주시고요. 그 진흥지역 푸는 거는 제가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함께 되게 되면 잘 될 겁니다.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ICT를 이용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마을 회관을 만들자. 저기 예산 담당님, 예, 출연에 2차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류로 오면서 물절 구간이 있어서 뭐 물길이 정체되고 복사가 쌓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장님, 그 배수로 정비 가능합니까? 중앙에 연결해서? 네, 저희가 금년도에 저 6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각 읍면동에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변에 추가로 세워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SK 그 반도체 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인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IT 그 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섯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7억은 뭐고 850억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07억은 우리가 교부세로다 순전히 받은 금액이고요. 107억을 교부세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받는 기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에서 오는 조정 교부금이 있어요. 각종 사업에서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에서 그거를 배당되는데 그 배당이 850억이라는 거는 포함된 숫자고 그러니까 107억은 순전히 교부세로 넘어온 거고 제가 아까 1년 지나면 1000억 정도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에 각종 지금 그 850억이라는 거는 폐거리마가 포함된 숫자죠. 이제 이번에 내려온 거죠. 도에서 우리가 받으니까 지정이 되니까 그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말까지 가면 이제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이닉스에 제가 이제 대학을 ICT 대학을 만들었는데 대학이라는 게 하이닉스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고졸은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전문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뽑아요. 그것도 거기는 상당히 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가 제일 고등학교하고 부원 고등학교하고 그 반도체 학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도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올해 생각하는 게 동원대학에 이제 그 반도체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친구들을 동원대학을 보내서 거기서 전문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제가 그 하이닉스 사장님하고 다만 몇 명이라도 좀 뽑아주라. 네? 뽑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졸업하면은 하이닉스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우선은 뽑아주라. 그리고 반도체 학과가 그냥 학과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학을 만든다는 거는 각 전국에 각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반도체 학과가 다 있어. 근데 반도체 학과에서 이게 와서 실습을 할 만한 데를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우리가 이게 대학 과정, 4년제 과정, 2년제 과정, 이런 게 아니고, 각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는 학생들이 하이닉스에 와서 실습을 하도록,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대학원 미술관에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제가 한 거고요. 그 여기서 만약에 그런 분들 그 강의를 원하면은, 저희가 그거는 복지관하고 얘기해서 아니 저기 그 노인 복지관 있죠 중앙에 네. 여기 저기 우리가 이천에 네. 거기 하고 얘기해서 이쪽에도 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배급이 되도록 이렇게 예 자주는 못 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시작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 원하시는 질문이나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경험은 문짝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 나도 열킨 눈이 너무 오래되고 무겁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5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뭐 몇몇하다 몇몇하다 못했는데 그거를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이게 그리고 이제 정말 힘이 없는데 이걸 넣으려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해보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같이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익이 간다면 식당에서 밥 팔아먹는 거 이해 없어요. 대형차만 다녀가지고 아주 그 항상 위험성을 느낍니다. 거의 다음은 저인데요? 대통령도 못하십니다. 그거 말하고는 절대 못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별의별 그거를 다 하고 있어요. 뭐, 뭐를, 뭐, 200거리를 100m인데 200m를 넣고 놓고, 이게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요금 또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그 허가부서에서. 근데 또 안 하죠. 여주 합대라 개혁시장입니다. 네,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뭐 여기 쉬운 문제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예, 아주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천시가 올해 우리가 이제 추가 공사하는 거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거리를 밝게 하는데 순정도고 올해는 이제 그 가로수나 도심선 바꾸기 그다음에 그 우리가 둘레길 설봉공원의 허리를 감돌아서 복하천 토양산까지 이렇게 둘레길을 좀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천을 빛의 도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지로서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가 그 2006년도부터 이건 또 나가면 또 조금 기분 나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에 사실은 그 요즘에는 공사하는 거하고 그 땅값하고 하면은 옛날에는 땅값이 2고 공사비가 8이었었는데 지금은 까꿍 됐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서 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우지가 그동안에 많이 팔렸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땅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제가 고민하면서 하다가 그 우리 이천시에 공동묘지가 33개가 있어요. 33개가 있는데 32개는 시우지고 한 개는 국유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8,618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면 거의 다 무용고 묘지거든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낙골 땅으로 그분들을 잘 모시고 DNA 검사하고 이런 걸 해서 잘 확인이 가능하게 이렇게 모시고 그 땅을 그게 자그마치 20만 평이에요. 그래서 20만 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필요할 때 아까 30만 평 얘기하셨는데 이천에 그렇게 큰 땅이 없어요. 지금 뭐를 하려고 해도 땅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공동묘지를 이렇게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20만 평을 벌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농촌에서 우리가 이제 계절 프로그램 계속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250명을 접수를 받았는데 14명밖에 우리가 몽골에서 못 데려왔어요. 근데 지난 연말에 140명을 받았어요. 조금 숨통은 트였지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천병원, 이천의료원에 아까 잠깐 그 소아 야간 진료 때문에 잠깐 비쳤는데요. 지금 이천의료원의 이천병원이 얼마나 좋은 병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소아병원 때문에 SBS하고 취재를 하면서 가서 내가 그 원장님하고 야 오늘은 내가 원장님하고 결판을 쳐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자 이천에 종합병원을 설치를 해달라고 종합병원을 설립을 해달라고 그냥 나만 보면 얘기를 해줘요. 무슨 그룹이 모여있어서 가면 항상 종합병원 얘기해 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종합병원을 이천에 해서 수지가 맞겠냐 이거죠. 사람도 얼마 없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성남에 큰 병원이 몇 개나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과연 누가 이걸 하겠느냐. 하이닉스에다 얘기를 해라. 하이닉스에도 얘기해서 사장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병원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를 내가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거에는 전문이에요. 인증을 받으셔서 이번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큰 병원에만 그런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여기 이천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골든타임 이런 거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천 의료원의 그 이문영 원장님이 그건 아주 전문가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여러분 보강된 건 아니죠. 옛날에 의료원에서 뭐 병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보강된 거 있는데 우리가 내가 그 원장님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서울대병원을 가던 뭐 고려대병원을 가던 아산병원을 가던 내지는 뭐 성남에 무슨 병원을 가던 여기서 진료한 거 그 기록이 그대로 그쪽에 전송이 돼서 거기서 다시 검사를 안 하고 계속 진료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내가 가서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협약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이천시에서 얼마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걸 활용을 못해요. 이천병원에 무조건 아프면 이천병원에 가세요. 가시면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컴퓨터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이나 가고자 하는 병원하고 연결을 하면 뭐 성남의 뭐 차병원이나 연결을 하면 거기서 똑같은 엑스레이 여기서 찍은 게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사람만 가면 돼.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여기서 얼른 받고 사람만 그리 가면 돼.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 병원을 큰 병원 찾아간다고 가죠? 가면 들어가자마자 이거 코스시잖아요. 코로나 이거 한다고. 그리고 응급실에도 안 들여보내요. 8시간이 돼도 응급실에 안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종합병원에 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가면 바로 가자마자 의료원에서 넘어온 그 자료 위에서 바로 검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똑같은 물론 이천 의료원에서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 큰 병원을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큰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천 의료원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이천에도 종합병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완을 할 거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우리 국장 과장님들하고 항상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 이런 가장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난방비 폭탄 맞았다 그러잖아요. 난방비가 사실은 저희가 그 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노인정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 세대하고 나갈 겁니다. 이게 2천만이. 모든 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해요. 기여하는 거 우리가 2천에서 먼저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지금 일을 저는 사실은 중앙부처에 있을 때 제가 퇴근 시간이 2시, 3시였었어요. 2시, 3시에 퇴근하고 7시, 8시면 책상에 가서 앉아있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8시면 가서 딱 앉아있고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시장 만나서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 보시면은 공무원들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시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그 여기 호범면 주민과의 대화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그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줘도 되겠죠? 네. 네. 호범면을 위해 2023년도 호범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경희 씨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여가 활동 중에도 그 귀중한 시간을 내시고 호범면을 찾아주신 김하신 위원장님, 임진모 의원님, 박준하 의원님께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저기 해결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심의 좀 못하는 거는 시장님께 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